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기준 철광석 가격은 이달 12일 톤당 237달러 57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서 24일에는 192달러 42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. 이는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와 사재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 등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. 중국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넘쳐나면서 철광석을 원재료로 만든 철강 제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6월에도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인상했습니다.